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나리전을 한번 해보는데요. 제가 요 며칠을 계속 미나리 요리를 영상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미나리가 남았는데다가 이렇게 잎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줄기는 쓰고요. 잎만 남은 것도 있고요. 색깔도 약간 노래질러하고 시들어졌습니다. 이럴 때는 얼른 전을 부쳐 먹는 게 최고인데요. 요거를 자르기 전에 먼저 반죽부터 해놓고 가루를요 스푼으로 넣을게요. 한 요 정도로 뜰게요. 한 7스푼? 미나리는 한 300g 정도 됩니다. 이거는 전분이고요. 만약에 전분을 저는 한 2스푼? 감자 전분, 옥수수 전분 상관없습니다. 전분 한 2스푼 넣고요. 아, 부침가루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. 저는 밀가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. 여기다 간을 하는데요. 오늘은 저는 여기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한 2스푼 넣어주고요. 쫀득쫀득하면서 바삭거림을 원하시면 계란을 안 쓰시고요. 부드러운 맛을 원하시면 계란 쓰시면 돼요. 보통 반죽에 후춧가루를요. 이렇게 톡톡 한 3번 정도 넣습니다. 후춧가루 약간만 넣거든요. 그리고는 여기다가요. 물로 반죽하셔도 되고요. 혹시나 또 멸치 육수 있으시면 육수 쓰시면 되고요. 멸치 육수와 물을 섞어서 한번 써볼게요. 자, 멸치 육수를 한 컵 넣고요.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물 하세요.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. 멸치 육수 쓰면 더 감칠맛 나고 좋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을 넣는데요. 약간만 더 넣겠습니다. 소주잔 한 잔 정도. 그럼 종이컵 하나 하고 소주잔 한 잔 정도. 이렇게 넣습니다. 빡빡하지도 않고 약간 쭈룩쭈룩 흐르죠. 이렇게 반죽이 묽으면 좀 전이 좀 바삭하거든요. 그래서 간이 부족하면 이제 간장 찍어 드시면 이거를 썰면 되는데요. 자, 맛살을 제가 그래도 여기에 좀 들어가면 더 맛있으니까 여기 맛살 두 줄이거든요. 이렇게 붙어 있는 맛살을 제가 이렇게 반 갈랐고요. 이렇게 맛살을 조금 잘게 썰어서 넣어주고요. 그리고 청양고추도 취향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. 그래도 약간 매콤하게 맛있거든요. 그러면 청양고추 넣어주고요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그냥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그리고는 미나리가요. 미나리가 조금 누래지거나 시들어져도 그냥 안 뜯으시고 그냥 바로 다 하시면 돼요. 우리가 시래기나물도 왜 누런 거 먹잖아요. 미나리 조금 누래져도 괜찮거든요. 그냥 이렇게 잘게 썰어서 미나리 생거 드시기 좀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전 부쳐 드시면 돼요. 지금 밀가루가 많아 보이진 않죠? 이렇게 하면 좀 옷이 좀 얇으면은 좀 맛있거든요. 너무 옷이 두툼하면 좀 전이 좀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전을 한번 구워볼게요. 좀 식용유를요, 한 2스푼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면 좋아요. 좀 전을 좀 바삭바삭한 느낌의 맛있는 거 있죠. 그러니까 기름을 조금 적게 넣으면 전이 좀 맛있진 않아요. 근데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면 자글자글자글 하면서 굉장히 바삭거리면서 맛있는 전이 되거든요. 불 너무 약하게도 안 되고요. 약간 조금은 자글자글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보시고 너무 세다 싶으면 낮추시고요. 한 중불로 하시면 됩니다. 계란이 안 들어가든 저는 여관에서 잘 안 타거든요. 바삭하게요. 밑이 조금 빳빳하게 구워졌거든요. 그러면 이제 뒤집으시면 돼요. 여기는 지금 바삭하게 됐거든요. 오늘 반죽한 게 이런 거 한 3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찍어요. 자, 이렇게 미나리 맛살 전 다 됐고요. 여기에 이제 여기 간장이거든요. 간장에다가 식초입니다. 식초를 이렇게 약간만 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 좀 짜다 싶으면 물을
생수입니다.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주면 약간 슴슴한 초간장이 되거든요. 이렇게 깔끔하게 찍어 드시면 되고요. 초고추장 있으시면 초고추장도 좋아요. 미나리는 왠지 초장과 잘 어울리는 음식 같잖아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가위집을요 큼직하게 내놓고 나머지는 젓가락으로 뜯어 드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미나리전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